이번 시간에는요, 원활한 편집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레드 파일을 오프라인 클립으로 한번 만든 다음에 다시 편집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다빈치의 UI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투어 한번 쭉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프라인 클립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 미디어 탭을 통해서 오프라인 클립으로 만든 레드 5K HD 파일을 레프트 라이트 파일을 스테레오로 촬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레프트 라이트 파일을 임포트하는 방법은 미리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디트 탭으로 오셔서요, 타임라인을 만들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이너리 하나 만들까요? 에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는, 자, 작업하는 폴더가 아니라 오프라인 생성 폴더로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폴더 만들어서요, 자, 레프트 폴더 하나 만들고요. 레프트 폴더, 그런 다음에 레프트 폴더가 만들어졌죠? 레프트 폴더 만든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레프트 클립들을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버라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Z 누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자, 클립들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클립들을 보시면요, 얘네들이 전체 클립이 넘어온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인하고 아웃 포인트가 잘려져 있는 상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요, 전체 선택을 다시 전체 선택에서 지워주고요. 인 포인트하고 아웃 포인트, 오프라인 클립은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를 가져와서 편집해서 인 포인트하고 아웃 포인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인 포인트와 아웃 포인트 잡혀 있으면은, 자, 옵션 X,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Alt X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인하고 아웃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 다시 다 사라졌는지 확인했고요.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확인했고요. 총 29초 21 프레임의 이미지가, 영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오프라인 클립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이미지를 보면요, 스테레오로 촬영이 된 거라서 그 좌우로 플랍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랍되어 있는 거는 한 번에, 자, 좌우를 다시 그 플랍시키는 방법은 다시 좀 이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탭에 와서 다시 라이트 만들겠습니다. 라이트 만든 다음에 미디어 폴에 와서요, 전체 선택하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인아웃 포인트 잡혀있죠? 옵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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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X 누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요, 오버라이트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29초 20프레임짜리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파일, 라이트 파일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컬러 페이지로 갑니다. 컬러 페이지로 가면요, 다음 같은 인터페이스가 나타나는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클립.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얘가 바로 미니 타임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총 10개 클립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클릭 기준으로 해서, 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자가 정상인데, 오프라인 레프트에 가시잖아요? 그럼 글자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타임라인, 전체 타임라인에 효과를 한번 다 적용할 겁니다. 타임라인으로 효과 노드를 변경해 주시고요. 노드를 변경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노드를 효과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할 Add Serial Node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가시면요, 이 칸이 세컨더리 칸인데, 여기에 사이징이라는 탭이 있어요. 사이징 탭에 온 다음에 이미지를 가로로 플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립시켜 주면요, 모든 이미지가 이렇게 다 플립이 다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플립된 거 보이죠? 그리고 스테레오스코픽이기 때문에 하나가 플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 클립에다가 뭐도 만들 거냐면요, 버닝 작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 작업해서, 이게 오프라인 클립이니까, 자,
소스 네임, 자, 소스 티시 파일 프레임 넘버 하나 넣어주고요. 자, 그럼 소스 티시하고 프레임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죠. 폰트는, 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폰트 중에 헬베티카 폰트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24 폰트 정도로 넣어주고요. 24 폰트. 자, 그런 다음 위치는, 자, 틸트해서 아래로 좀 낮춰주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약간 밀어줄게요. 자,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 네임, 소스 클립 네임. 자, 선택해서, 똑같이 얘가, 틸트가 64니까 얘도 틸트 64.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요. 얘 같은 경우, 버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가 같이 적용이 돼요. 물론 이렇게 뭐 클립마다 적용할 수 있는데, 전체 프로젝트 단위로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룩업 테이블 적용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 레드 파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에 따라서 레드 감마 3, 레드 컬러 3, 컬러 스페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컬러가 그냥 보기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딜리버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딜리버리 페이지는요, 렌더 페이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렌더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렌더링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상태에서 렌더 타임라인 에즈를 인디비주얼 소스 클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각각의 파일들이 따로따로 렌더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클립이 렌더링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파일 클립을 보시면 모든 클립이 렌더링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덱. 자, 코덱은요. 자, 여러 가지 코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노트북 같은 데서 편집 원활하게 하시려면요. 그냥 프록시 코덱 하도록 할게요. 프록시. 그리고 사이즈는 HD 해상도. 자, 이렇게 만들고요. 오디오 같이 익스포트하고 싶으시면 오디오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는 오디오가 어차피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즈 커스텀 파일 네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유즈 소스 파일 네임, 그냥 소스에 있는 파일 네임을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렌더 2, 어디에 렌더링을 걸지 묻게 되는 겁니다. 브라우저, 그거는 그냥 데스크탑에 렌더링 걸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라이트가 이렇게 렌더링이 됐죠. 얘가 창고로 레프트하고 라이트가요. 파일 이름이 만약 같다면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파일 이름 틀리죠? R 그리고 L로 시작해서 파일 이름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셔도 됩니다. 만약 파일 이름이 같다면은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New Folder Left라고 만들어주고, OK 누르고요. Left, 아, Right죠? New Folder Right라고 만든 다음에 OK 눌러주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Add Job to 렌더 큐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바로 렌더 큐예요. 그래서 배치 렌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d Job to 렌더 큐로 배치 렌더에 순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해당 버튼이 바로 Select All이에요. 그래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일단 잠깐 지울게요. 전체 선택해서 자, Add Job to 렌더 큐에서 렌더링 걸어주고요. 다시 레프트 클립으로 넘어갑니다. 레프트 클립으로 넘어가서 자, 얘를 어디 폴더에 레프트 폴더 선택해주고 Add Job to 렌더 큐에서 걸어주면은 레프트 라이트가 동시에 걸립니다. 자, 버닝이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요. 컬러 페이지에 가서 자, 버닝 된 거를 패널 오른쪽으로 약간 패닝 시키고요. 하나만 적용하면요, 모든 클립에 얘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딜리버리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전체 렌더 큐 라이트 전체 라이트 렌더 큐 해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걸면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소니 그 레드 로우 파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컴퓨터가 사양이 아주 무거워요. 그래서 에디트 탭에서 편집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가벼운 HD 프록시 프로레스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서요, 그걸 가지고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이쪽에서 컨펌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 편집하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프록시 파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 렌더라고 있죠? 스타트 렌더를 누르시면요, 렌더링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현재
몇 프레임씩 렌더링이 걸리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고요. 쭉 이렇게 해당 렌더링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스탑 잠깐 누를게요. 자, 여기 렌더링을 할때 빠르게 렌더링을 할수 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떠한 팁이냐면요. 일단은, 자, 제어판에가 프로젝트 세팅 탭에 가시면요. 카메라 로우가 있는데, 이때, 레드 탭에, 지금 레드 카메라이기 때문에 레드 탭에 가시면요. 여기 보면, 디코드 퀄리티, 플레이백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5K짜리 HD 파일이면은, 하프 레졸루션 굿. 풀프레임 프리미엄 하면요, 5K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겠죠? 화질은 좋은 대신에. 그래서 기본 옵션이 하프 레졸루션 굿입니다. 그리고 플레이 퀄리티는요, 위에 거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질이 가장 좋은 거는, 요게 화질이 가장 좋지만,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이 될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느려요. 그래서 하프 레졸루션 굿, 또는 프록시 파일 만들 때는 쿼터 레졸루션도 사용할 만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프 레졸루션 굿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요. 기본이 적어도 되어져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프로덕션에서는요. 실제 작업할 때 2K짜리 DPX를 만드는데 저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은 약간 이렇게 화질이 손상이 가서 최고의 화질로 얘를 렌더링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요. 여기 어드밴스 탭으로 오시면요. 여기 전체적으로 확장 셋업을 보실 수 있는데 이때 하단에 내려주시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포스 디베이어 레졸루션 투 하이거스트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로우 파일을 디베이어 해석해서 MOV 파일을 만들 때 무조건 가장 최상의 퀄리티로 만들라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이 옵션을 체크하면요. 무조건적으로 가장 화질이 좋은 걸로 렌더링이 됩니다. 어떤 걸로 디베이어 되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좀 많이, 굉장히 좀 많이 느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레프트 파일 먼저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하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애드 잡스 렌더 큐. 그리고 라이트 데스티네이션 폴더 한 다음에 애드 잡스 렌더 큐한 다음에 렌더링 걸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아까 전보다 프레임이 좀 많이 느려졌죠? 자, 이렇게 렌더링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렌더링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그 인터페이스 투어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 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버전이 잠깐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룸들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원래는 버전 10 같은 경우도 여기 갤러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갤러리도 컬러 페이지에 갤러리 안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점점 인터페이스가 간략화되고 사용하기 편하게 인터페이스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체적인 룰에 대한 걸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클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